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미디어학과의 박번호 태선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알라모파이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스위프트 iOS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됩니다. 준비해 주셔야 할 것은 맥북 엑스코드 설치입니다. 다음은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URL 세션, 스위프트에서 사용하는 HTTP 기반을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두 번째로 알라모파이어가 있습니다. 알라모파이어는 스위프트로 작성된 HTTP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야가 있습니다. iOS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입니다. URL 세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URL 세션은 앱과 서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앱에서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 애플이 제공하는 API입니다. HTTP를 포함한 몇 가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인증, 쿠키 관리, 캐시 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URL 세션 컨피규레이션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URL 세션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통신할 URL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태스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URL 세션의 단점으로는 가독성이 좋지 않습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URL 세션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라모파이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위프트로 작성된 HTTP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입니다. 애플의 파운데이션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일반적인 네트워킹 작업을 단순화시킵니다. 시스템의 코어에는 URL 세션, URL 세션 태스크, 하위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알라모파이어가 이러한 기타 여러 API들을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랩핑하고 HTTP 네트워킹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요청, 응답 방법, 제이슨 및 코더블 디코딩 인증 등이 포함됩니다. iOS에서 네트워크 통신 시 많이 사용하지만 유지 보수 및 유닛 테스트가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시면 알라모파이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야입니다. 모야는 iOS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중 하나입니다. 타입이 안전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요청을 캡처하는데 중점을 둔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열거형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계층으로 작업할 때 컴파일 시간과 신뢰도를 제공하고 유닛 테스트가 쉽습니다. 알라모파이어를 추상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재사용성이 높고 개발 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만 처리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모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엑스코드를 켜줍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알라모파이어 테스트로 해주시고요. 데스크탑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일단 나올 텐데요. 저는 이 라이브러리를 패키지 방식으로 끌어오겠습니다. 패키지 방식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누르고 여기에 git URL 주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람 파이어의 git 주소를 가져오러 가봅시다. 구글에 알람 파이어 쳐주시고요. 맨 위에 있는 거 눌러줍시다. 그리고 여기에 다 사용법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필요한 건이 기초소니까 주소를 복사해 줍시다. 그리고 다시 엑스코드로 돌아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소를 추가해 주시면 패키지를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추가가 된 모습을 볼수 있죠. 코코아팟으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저는 간단하게 패키지 형식으로 라이브러리를 끌어왔습니다. 알라모 파이어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중 get, post 방식으로 HTTP 통신을 해서 응답값을 받아오는 것까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소를 입력하시고요. 이 주소는 제이슨 샘플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제이슨을 받아와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받을 건데요. 요청받는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방식은 get 방식으로 받겠습니다. 밑에는 따로 없고요. 엔코딩은 URL이니까 URL 엔코딩을 적어주겠습니다. 헤더는 제이슨 형식으로 받게끔 써줍니다. 밸리데이트는 확인 코드입니다. 리스폰스 JSON이 정보를 받는 부분입니다.
제이슨을 써주시고 제이슨을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뷰디드 로드 함수에 get 테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JSON 정보를 성공적으로 받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HTTP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GET 테스트를 추적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tsv2.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 new random toilet을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id와 post url을 만들어 줍니다. 이 id는 이 사이트에 다시 접속해서 이 서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id고요. post url은 우리가 여기로 주소로 데이터를 보낼 주소입니다.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URL을 작성해 주시고요. 저희가 들어갈 URL을 이 URL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리퀘스트를 변수 선언해 주시는데요. 다음에 메소드를 HTTP 메소드를 정의해 줍니다. 저희는 포스트 형식을 따를 거니까 포스트로 딱 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set value를 정해 줍니다. 헤더 필드는 컨텐츠 타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 간격은 1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포스트로 보낼 정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보낼 것입니다. 형태는 딕셔너리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HTTP 바디에 파라미터를 추가할 건데요. 에러를 잡으면 이렇게 HTTP 바디 에러를 출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청에 대한 응답을 처리하겠습니다. 스위치 문을 사용하실 거고요. 성공할 때는 포스트 성공, 실패할 때는 여기에 let 에러를 넣어주시고 에러 코드를 적어줍시다. 적어주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고 테스트를 하기 전에 여기에도 포스트 테스트를 적어줍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성공이 나오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새로 고침을 누르시고 포스트 확인을 해주시면, 그리고 뷰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낸 이 포스트 바디 패스워드와 아이디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으로 알라모파이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iOS에서 네트워크를 통신하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